계속해서 본문의 자유의 율법을 중심으로 자유의지, free will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율법을 지킨다 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곧 우리의 의지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 이전의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의지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곧 아담과 하와가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먹습니다. 물론 뱀이 유혹을 했지만 선악과를 따고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손과 입입니다. 곧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의 자유 그리고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탁기처럼 버튼 누르고 시키는 일만 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정도의 자유와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그래요. 율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와 같다고 해보세요. 율법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내 인생 손해나면 안 되지. 잘 돼야 되지 해서 손해 안 보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니고 벌 안 받고 손해 안 달려 안 손해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킵니다. 비유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투두 나투두 하라 하지 말라의 규범 법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가 보상해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벌을 줍니다. 자녀가 딱 그 수준에서만 부모의 말씀을 들어요. 서른 마흔이 돼서도 부모의 말을 듣는 이유가 벌 받을까봐 또는 부모가 어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죠. 왜 부모가 그런 규범, 법을 주었는지는 전혀 깨닫질 못하고 그저 내 인생 잘 돼야 되니까 벌 받으면 안 되니까로 규범을 지킨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규범 말씀을 지킵니다. 부모가 내게 뭘 해주고 보상하고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그 수준에 올라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시나 무슨 보상을 해주시나를 넘어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를 넘어서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새벽 기도에 이런 차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포인트 마일리지 점수 쌓듯이 평일 새벽 기도는 하루에 1점, 특별 새벽 기도는 10점. 이렇게 하나님이 상벌 제도로 새벽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일정한 점수에 오르면 포인트 쓰듯이 마일리지 사용하듯이 내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점, 2점, 10점 모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서
또 받을 복이 가시적으로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새벽 기도에 포인트 없다, 마일리지 없다 그러면 어떤 교인은 새벽 기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나왔는데 이제 보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교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나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인 거예요.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가 정합니다. 새벽 기도해서 사업의 복 곧 돈으로 보상해 주세요를 자기가 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합니다. 신앙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성실함인 거죠. 그런데 원하는 만큼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새벽 기도를 그만뒀습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하면 아, 새벽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무조건 돈으로 보상하시는 건 아니구나. 그럼 새벽 기도할 이유가 없네. 이런 수준인 겁니다. 세게 말하면 그런 수준의 신앙이면 선악과를 먹으면 사업이 잘 된대. 그러면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 잘 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다른 수단 찾을 수 있죠. 율법으로 하면 능히 율법을 안 지킵니다. 하와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사사기와 왕정시대로 하면 능히 우상숭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우상이 해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에서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무익하기만 하다 그러면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 정도 판단은 사람이 하죠. 우상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곧 죄책감을 덜어주고 죄지을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안 된다, 안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상은 해준다, 된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은 등이 우상에게 갑니다. 사업의 복으로 하면 새벽 기도했는데 원하는 만큼 사업이 안 돼요. 근데 누가 말합니다. 새벽 불공을 드려봐. 그 열심 가지고 절에 가서 빌어봐. 그러면 원하는 만큼 사업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능히 절에 갑니다. 하와가 눈발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런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Good or God? Why good without God isn't enough? 좋은 거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없는 좋은 것이 왜 충분하지 않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과 God이 같은 자음 모음을 씁니다. G-O-O-D, G-O-D 비슷하죠. 선악과로 하면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God, 하나님 말고 good, 좋은 것을 선택해봐. God,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굿, 선악과를 먹으면 눈발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더 좋아져, 굿이 돼. 하와는 굿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좋은 것을 택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그 사람이 bad, 나쁜 걸 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판단력은 하죠. 그런데 굿,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 굿이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굿이어도 사람은 굿이면 선택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굿 without God은 결국 그게 bad입니다. 하나님 없는 좋은 것은 결국 나쁜 것이에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은 거 많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세상,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결국 죄가 되고 배드, 나쁜 겁니다. 성경 안에도 세상 안에도 그런 예는 많습니다. 사람이 굿을 추구하는데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굿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얻고자 하는 굿은 결국에 배드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전도사인 가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인 거죠. 그 부모님이 젊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성주라고 짓습니다. 한국에 성주라는 이름 많습니다. 여자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창업자 대표가 여자인데 김성주이에요. 남자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한국 MBC 아나운서로 또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 김성주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 아나운서 이름 성주는 거룩한 성, 거룩할 성, 기둥주입니다. 거룩한 기둥을, 기둥은 십자가이죠. 그건 목사님 아들들 이름에 성주가 많은데 딸의 이름에도 성주가 있는데 뜻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둥입니다. 그렇게 전술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부모가 거룩한 기둥, 십자가 담는 삶을 살라 해서 성주라고 짓습니다. 그런 아들이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출세하는 길을 취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부모가 지어준 성주 버리고 또 구소련에 가서 또 유학도 하고 그래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 거룩한 기둥 김성주이에요. 강조점은 사람이 또 우리와 자녀가 하나님 없는 굿을 얼마든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배드입니다. 끝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확인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안전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자유의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첫사람부터 범죄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부터 그렇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성문화된 율법을 주심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을 방패, 산성을 만들어 주시고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살게 하셔요. Good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선,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지혜고 복이다를 알려주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자유의 율법이 있어야 자유의지도 옳게 사용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자유의지는 막 나갑니다. 죄 짓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금지 규정이 있어야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하고 옳고 바르게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자유의 율법을 주신 것도 다 우리 잘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자유의지도 붙잡아 주시고 신원서판 언행심사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의지도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신원서판, 언행심사, 판단력, 분별력, 가치관, 세계관, 내세관, 신관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둡고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마저도 거듭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울타리와 방패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전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